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5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차 지역입니다. 전쟁범죄수사관은 현재 부차 지역에서 전쟁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 중이었습니다. 이는 종전 후 전쟁범죄 처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핀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이 모두 철수하긴 했지만 곳곳에서는 아직 불발탄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불발탄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호스토멜 지역입니다. 호스토멜의 참혹한 모습이 보입니다. 각종 차량이 전소가 되었으며 도로 곳곳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주택가들도 큰 피해를 받은 모습입니다. 포파스나 지역입니다. 신러 반군은 파스타에서 약간의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요새한 지역을 점령한 데 성공했습니다. 스타노프 지역입니다. 러시아 공군은 스타노프에 대한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마리우폴로 진입 중인 러시아군의 탱크입니다. 마리우폴에서는 아직도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콜라이우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병원에 포격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구급차 한 대가 파손되었습니다. 세바스토폴에서 사부타주를 진행한 사람들을 긴급 체포하고 있는 러시아 FSB의 모습입니다. 크림반도에서도 저항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대전차에 통하여 러시아 카모프 52 공격 헬기를 격추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 포로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러시아군에게 항복을 하고 있습니다. 친러 반군입니다. 이들은 전투에서 큰 공헌을 내서 훈장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해군이 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입니다.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폭발물 제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탐지견입니다. 이 탐지견은 폭발물을 찾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농부가 두 대의 트랙터를 활용하여 TOS-1 브라티노를 노획해가고 있습니다. 저걸 어떻게 훔쳤는지 의문입니다. 이유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실시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 새로운 장비 공급 금지, 러시아 화물 산의 해로 육로 폐쇄입니다. 독일 외무장관은 석탄 제재 이후에는 러시아산 석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체코는 12대 이상의 T-72M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습니다. 서방 세계 국가 중 최초로 기갑 장비를 지원해준 것입니다. 키프로스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키프로스가 보유한 러시아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T-80U 전차, 푸르 대공미사일 시스템인 것으로 보입니다. 카자흐스탄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는 러시아 외교관 30명을 추방 조치했습니다. 스페인이 러시아 외교관 25명을 추방시켰습니다. 에스토니아도 러시아 외교관 14명을 추방하고 영사관과 대사관을 폐쇄했습니다.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격화를 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서방세계는 약 250명의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시켰습니다.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주 키이우에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